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선 8기 양산시정이 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쉼없이 달려온 전반기의 양산시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도시 5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변화된 양산을 함께 만나보시죠. 골목상권은 우리 지역의 생명선이죠. 이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니저 활동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은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재사용 배터리 적용 이모빌리티 산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청년센터, 또 청년정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G스페이스 동부라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도 개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청년 창업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모두 응원하고 함께 힘내보자고요. 양산시는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에 공연장과 미술관을 복합화한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또한 낙동강 권역의 6개 지자체로 구성된 낙동강 협의회를 주도하여 낙동강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의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통해 양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황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복합 레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공원 내 배달존을 지정하고 황산 맨발로도 조성했다고 합니다. 양주문화체육센터와 쌍병루 국민체육센터 등을 준공하면서 지역 문화와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장 양성화와 확충을 통해 힐링체육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품 도시 양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품격 있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북 종합사회복지관과 금빛마을 경로당은 사회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참전 유공자와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는 월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과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도 성과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면 석금산중을 유치하여 과밀한 학급을 해소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특성화고는 기업과 대학 간의 산업기능인력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관 양산지혜마루와 항일독립운동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시립독립기념관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서이동 마을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문교, 신기교, 해강교 대상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비상벨을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물금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완료되어 주차난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고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산 수목원은 용당동 대운산 자연휴양림 인접지를 후보지로 정하고 있고요. 산림청의 예정지 지정신청 또한 마쳤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양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는 균형발전 도시과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강 르네상스 비전, 물금역 KTX 정차, 양산대교 개통 등 교통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사송과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지방도 1028호선 국도 승격, 광역철도 건설 사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양산시의 전반기 성과를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를 기대해보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양산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슈연구소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